머릿속 형평꾼님 1,000억 원 감사드리고요. 그거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트위치에 구독 티콘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좀 만들어서 좀 제가 직접 쓰는 거면 제가 보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 티콘 좀 재개편을 하려고 하고요. 구독 관련된 이모티콘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프레임 관련돼가지고 장난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웨너퍼2로 상대를 못 깨기 합니다. 계속 개기죠. 삥을 뜯어요, 계속. 그러면 띵, 상대 입장에서는 삥 뜯으면 안 깨기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안 하잖아요. 못 깨기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해요. 물론 이건 드립입니다, 여러분들. 신고를 못 하게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신고를 못 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웨너퍼 세비지를 잡기 위해서 개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웨너퍼 2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안 개기죠. 그럼 세비지 계속 잡아요.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으어 하면 이렇게 게임이 터지는 겁니다. 몰라요, 대충 때려요. 다시 한 다음에 세비 잡고 하고요. 다시 세비 잡고 으어 이렇게 한 다음에 때리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못 깨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겼죠. 이러면 이제 웨너퍼 2또 써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였잖아요. 물론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상대가 못 깨게 만들어야 됩니다. 웨너퍼 2. 계속 웨너퍼 2로 못 깨게 해줘야 됩니다. 웨너퍼 2로 깨기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웨너퍼 2. 미겔입니다, 이거는. 웨너퍼 2. 깨기지 못하게 해줘요. 들키 당해줍니다. 웨너퍼. 이제 더 안전하게, 웨너퍼. 상대가, 웨너퍼 다음에 상대가 깨길 것 같다. 그러면, 기원권을 할것 같다. 그러면, 킥쿡을 할것 같다. 그러면, 미겔 개오줌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상대 개오줌. 개오줌. 이런 기술 써주면 돼요. 개오줌.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개오줌 이런 거 써주면 될게 없죠? 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어우 아파 하고 아파요 형님 아씨 아프다. 그래서 세비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갑니다. 하고요 세비지 잡고요 하고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웨너퍼 투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고요 웨너퍼 원 하단 때립니다. 이러면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존나 빡치는 거예요. 이러면 아, 이렇게 게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원투포 다음에 아파요. 아 이게 저는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게임을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진지하게 합니다. 안 졌죠? 뭐 하냐? 저는 게임을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저는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고 양손합니다. 밟고요. 밟고 짱짱 하고 합니다. 막았죠? 막아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딜캐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딜캐 못하면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양손합니다, 이번에는. 앉았다 일어나죠? 그러면 또 이득입니다. 이득입니다. 하고요, 뻥발 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득 바탕으로 게임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는, 원투, 양손합니다. 한 다음에 슬램 넣고 때려주고요. 다시 슬램 넣고 때려주고요. 다시 슬램 넣고 때려주고요. 슬램 넣고 때려주고요. 다리 뿜질러 놓습니다. 괜찮습니다. 입니다. 다시 뿜질러 놓고요. 으어! 하면 이렇게 게임이 터집니다. 콤보 대충 때려요. 몰라요. 콤보 대충 때립니다.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미지아라 키크님 2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형님, 야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씨. 하고요. 아 여러분들 게임 10대니까 철권 게임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게임 10대니까 하고요. 원투 오른발 원투 양손합니다. 원투 오른발 합니다. 아파. 그리고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유후 하고요. 발 때려주고요. 개겼죠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 되냐? 개기면 뭐 하냐? 그럼 무조건 이긴으로 써야 돼요. 하고 외롭혀 해요. 이거 쳤네. 아이씨. 다시 하고요. 세비지만 때릴 생각만 해요. 외롭혀 원 하단 하고요.
대충 때립니다. 때려주고요. 개오줌? 개오줌. 기상킥? 개오줌. 기상킥? 개오줌. 어, 막았어! 오! 개오줌. 이번에 거기 때리기. 개오줌. 거기 때리기. 거기 때리기. 거기 때리기. 하고 거기 때리기. 다 다음에 마지막에 뭐하냐? 개오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 주소 없습니다. 갑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또 철거 하니까 재밌게 해야죠. 갑시다. 똑같이 갑니다. 이게 프레임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프레임 장난입니다. 프레임 장난이 하는 거예요, 제가. 웨너포트로 못 깨게. 삥을 뜯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 신고 못하죠.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프레임 장난. 그리고 무릎 치고요. 그러면 게임이 터집니다. 대충 때려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 장난. 경찰에 신고를 삥 뜯었을 때 선생님한테 신고 못하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고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신고 못하면 이제 내 맘대로 세상. 하고요. 대충 때려요. 몰라요. 대충 때립니다. 때려요. 계속 다리 광나게 때립니다. 때려요. 계속 광나게 때립니다. 그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게임이 쉬워요. 철권이 이렇게 쉬운 게임입니다.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하냐. 다시 시작합니다. 개우줌. 거기 몰라요. 대충 찍어요. 거기 시작합니다. 개우줌. 다시 개우줌. 그리고 심심하니까 슬램덩크 한번 써주고, 다시 슬램덩크 써주고, 그 다음에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유후 떼어 써주고, 개우줌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 때려주고, 죄송합니다.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때려주고, 바닥 때리면 끝납니다. 게임이 이렇게 게임이 쉬워요, 여러분들. 철권 세븐이 이렇게 쉬운 게임입니다. 제 친구랑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니들로 저렇게 하체투만 뒤지게 긁다가 올려치고 그러는데 진짜 체어샷 갈기고 싶습니다. 아, 어, 뭐야? 아, 저 랩보 많았어요, 형님. 아, 진짜 랩보 많았어요, 저. 저 진짜 랩보 많았습니다. 아, 저 진짜 랩보 많았어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저 진짜 랩보 많았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재밌네. 아, 자꾸 오랜만에 재밌네. 아, 나 욕먹겠다. 아. 그러니까 요새 제가 좀 킹오파 대회도 많이, 킹오파 해설도 많이 하고 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교육방송도 많이 못했고 야비도 많이 못했는데, 야비를 좀 해서 다시 시청자분들이, 원래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구라TV에 나오면 구라TV에서 야비 알려주면 그날 그것만 썼잖아요. 다시 한번 그걸 쓸 수 있게끔 제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 그 폴로 쌍부만 썼잖아요. 그것처럼 갑시다. 똑같이 갑니다. 27단이요 상관없어요. 먼저 선생님한테 이룰 수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못 이르게, 일단은 못 이르게 합니다. 못 이르게 해요. 못 이르게 합니다. 선생님한테 못 이르게. 일단 못 이르게 해요. 못 이르게 합니다. 못 이르게 해요. 이제 슬슬 선생님한테 못 이를 것 같아요. 못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OS 퀴즈 홀짝을 시작합니다. 아, 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이제 홀짝 시작하는 거예요. 홀. 오! 어, 신고했네? 어, 신고했네. 어씨. 이거를 신고해? 혹시 모르니까 또 선생님한테 못 이르게. 어, 이분 잘하는데, 근데? 갑니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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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딜캐 못하죠? 딜캐 못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 형님! 아, 이야, 형님 혹시 화나셨어요? 아, 어, 홀짝 철권인데, 이거? 홀짝 철권? 홀, 홀, 오! 어어, 시경시 돌고요. 홀, 원투, 어, 형님, 개기시면 안 돼요. 어, 형님, 개기지 마세요! 형님, 개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깨게끔 홀짝 철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가 신고를 못하게 이렇게 계속 때려줘요. 신고를 못하게.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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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딜캐 못하죠.
지키 못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함정이 항상 존재합니다. 함정이 항상 존재해요. 뭐냐? 항상 함정이 존재해요. 항상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때려주고 라운드 업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유희형 보시면 함정 카드가 존재합니다. 함정 카드가 존재해요. 아시는 것처럼 함정 카드가 존재합니다. 이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못하게 선생님한테 신고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고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헐, 계속 신고하죠? 신고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고 못하게 앉죠 여러분들. 그러면 앉으면 이제 나의 세상이에요. 뭐냐, 막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하냐, 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겐 함정 카드가 있죠. 이렇게 형님 죄송해요. 잘하네 이분. 이거 함정을 안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겐 방법이 있지. 개오줌 있죠. 그냥 킥 개오줌 허기. 개오줌 막았어요. 생신지 돌고요. 개오줌 커기. 개오줌 키상키. 개오줌 커기 하고 밟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야비가 있죠. 이렇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욕한다, 이렇게 게임했는데 상대방이 욕한다, 어디서 게임 배웠냐, 그러면 이제 그거 하시면 돼요. 구라한테 배웠다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욕 처먹을게요. 갑니다. 상대는 철권 세븐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 탑5 안에 드는 로우입니다. 로우예요. 하지만 개우줌, 경찰 신고, 선생님한테 신고 못하게, 선생님한테 이르지 못하게, 그리고 정강이 광 좀 내줘야죠. 이거 맞으면 이제 탑5 캐릭터도 모릅니다. 일단 신고 못하게 합니다. 신고 못하게 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신고했다. 어씨, 이거 홀짝 하려고 그러는데 신고하시면 안 돼요 형님. 홀짝. 아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형님 뭐야? 형님 신고 못하게 할 거야. 신고 못하게 합니다. 형님 신고 못하게 합시다. 광 좀 내줘야죠. 바닥에 광 좀 내주면서 홀만 계속 씁니다. 이렇게 계속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뭐하냐, 어렸을 때 제가 슬램덩크 좋아했거든요. 슬램덩크 때려주고 하고 이거 왜 나가? 슬램덩크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슬램덩크도 써주고요 하고요 카킥스! 이게 안되네. 이게 함정카드가 있거든요? 함정카드 하려 해야 되는데. 함정카드! 여러분들 함정, 유희양의 함정카드입니다. 방 대주고요. 안 죽었어. 간다. 똑같이 갑시다. 광 좀 내줍시다. 형님 개기지 마요. 형님 삥 뜯을 거야. 나 그러면 삥 뜯을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자키 풀고요. 광 좀 내줍시다. 광 내줘요. 안 되겠네. 이분 안 되겠네. 가자. 홀짝을 안 당하신다. 좋아요. 갑니다. 슬램덩크 갑시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슬램덩크 하고 외너퍼 때려주고 하고요. 슬램덩크 갑니다. 슬램덩크. 뭐야? 죄송합니다. 실수예요. 끝나라. 마무리했죠? 거의 최고의 극찬입니다. 거의 그 상어 지느러미 거의 그 정도로 엄청 맛있는 거고, 거의 최고의 극찬, 최고의 극미. 이거 안 되는데. 거의 칭찬이죠. 거의 뭐 설날 때 세뱃돈 살고 나면서 제일 기쁠 때. 게임 껐는데 친추가 여러 개 와 있을 때. 하하하. 아 진짜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머리숱 형평구님 1000원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삥 뜹니다. 개기지 못하게. 이러면 이제 안 개겨요 사람 이상.
일단 홀짝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왜냐면 상대는 요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상대는 요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막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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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씨 요불 안 되는데. 하지만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그 홀짝할 때 생각을 하잖아요. 어! 어! 마인디엠님 1000원 영상 후원 감사합니다. 아씨! 아, 뭐야! 네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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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콤보 헷갈려 죽겠네. 네 엄마가! 네 엄마가! 네 엄마가! 네 엄마가! 미치겠다. 아 저 칭찬해서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하고요. 아니 이님 칭찬 감사합니다. 슬램덩크. 아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렇게 죽입니다. 어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하고 한 번 생각을 합니다. 홀을 낼지 짝을 낼지 한 5초 동안 생각하시면 돼요. 홀을 낼지 짝을 낼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아. 대충 때려요. 홀을 낼지 짝을 낼지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대충 때립니다. 하고요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 으어 컷킥스. 어 컷킥스 으아 함정 카드 발동. 오 이게 장난칠 수 있습니다. 뒤로 굴러주고요. 알고 있습니다 형님. 하고요 때려주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푸틴 되네요. 아니요? 야 그럼 아까 1000원에서 어디 사세요 그랬는데 제가 1000원어치 빡치게 하겠습니다. 아 개우줌 그 2왼발 말씀하는 거죠? 그 기상 왼발 개우줌은 딜캐가 없지 않나요? 기상 왼발? 갑니다. 가죠. 못 깨기게 만듭니다. 어. 아 12번 몰랐어요. 갑니다. 못 깨기게 만듭니다. 갑시다. 거기. 개우즘. 아 못 깨기게.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 광좀 내줘야죠. 광중 내줍시다. 아 미겔도 태카 찍을 수 있겠는데? 미겔도 태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으아! 아 뭐야 어떻게 대충 때려 몰라. 으아! 컷킥스! 함정 카드 발동. 뭐야 아씨 헷갈려 죽겠네.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이걸로 죽여야 됩니다. 턱 추가해. 어? 아 백드시 턱 추가. 오! 턱 추가. 오! 하지만 나에게 뭐가 있냐? 개운. 봐라 쓰레기 같은 인간. 예단님 1000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단 개우짐이 잘 걸립니다. 갑니다. 개우짐 하단 개우짐 중단. 어 아 DK 있구나 몰랐다. 갑니다. 철린이 분들이 안 하셨죠 대신. 왜냐면 제 방송은 철린 분들이 많아서. 으아 어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갑니다. 개우짐 하단 개우짐 하단 개우짐 또 개우짐 개우짐 커기. 삥 뜯고요. 다시 삥 뜯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르지 못하게 삥 뜯어요. 홀짝 하는데 경찰에 신고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홀짝합니다. 홀짝 홀 샷 오호 홀
콜. 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 제가 어렸을 때 슬램덩크 좋아했거든요. 어! 어! 아고요. 아, 어렸을 때 슬램덩크 좋아하는데 슬램덩크 써야 되는데? 어! 슬램덩크! 안 돼. 할 수 있다. 슬램덩크! 슬램덩크! 마지막은 개우지. 갑니다. 저는 똑같이 합니다. 저는 똑같이 합니다. 어이 씨부장!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 친구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 슬램덩크! 이걸 막어? 어떻게 없어요, 친구. 왜 그래요? 아, 이 친구 아직 삥을 안 떠서 그런지 계속 개기시네. 으아, 죄송합니다. 이제 삥 좀 뜯어볼까요? 삥 뜯어볼까? 삥 뜯어볼자. 갑시다. 열심히 신고를 못하게. OX 퀴즈 하는데 신고를 못하게. 홀이냐 짝이냐 신고를 못하게. 삥을 뜯어봅시다. 으아, 카키. 삥 뜯기? 삥. 야, 이걸 커키 때려? 아, 이게 왜 나가? 아, 이게 왜 나가? 아니, 이게 왜 나가? 형님! 형님! 형님, 아리사 형님. 아리사 누님이라 그래야지. 뭐야? 뭐야? 슬램덩크! 야, 이거 흘리면 어떡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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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안 되겠네. 이 친구 안 되겠네. 이 친구 안 되겠네. 이걸 막어? 안 되겠네, 이 친구. 안 되겠어. 홈런. 갑시다. 홈런. 홈런! 홈런! 이것이 바로 구라TV. 게임은 그지같이, 콤보는 구라같이. 아시죠, 여러분? 가죠. 7시 한 20분까지만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98 ECK로 넘어갈게요. 철권은 국내끼리밖에 안 해요, 거의요. 오핑이니까. 국내 유저가 워낙 많으니까. 야, 뭐야? 야, 이걸 이렇게? 야, 미쳤는데? 난. 막 없어, 이걸? 막지 마요, 형님. 야, 이분 잘한다. 야, 이분 잘한다. 이분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 막어, 형님?
삥 뜯어보죠.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먹어. 야 아니 형님 이거 다 막으면 어떡해요. 야, 의자 다닐 거예요.